안녕하세요. 지리산 산나초학교의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 보이는 계산초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계산초나무는 보통의 활엽수들은 겨울이 되면은 잎이 단풍이 들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데, 특이하게 계산초나무는 푸른 잎으로 겨울을 버팁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는 사철조피나무라고도 불러요. 특이한 점은 잎맥에 이렇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계산초나무가 자생을 하는 곳은 겨울에도 싱싱한 잎으로 겨울을 버티는 나무이다 보니까 주로 남해안 섬지방 같은데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지역에 자생을 하는 편인데 제가 살고 있는 지리산에도 자생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계산초나무는 이제 한양명으로는 촉초라 그러고 맛은 맵고 성질은 따뜻한 약초입니다. 주로 이제 신경통이나 감기, 몸살, 전염성 피부염, 그리고 또 털임, 딸꾹질, 그런데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초나무 역시 우리가 약용으로 사용하는 산초나무처럼 열매가 달리는데 그 열매를 위장병이라든가 소화촉진제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치통에도 열매를 진하게 삶아서 그 물을 입에 머금고 있으면은 치통이 가라앉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계산초나무의 열매 역시 초피나무의 열매나 또 산초나무 열매처럼 향신료로도 사용을 해요. 이번 시간에는 계산초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